배우 한예슬이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 접대부였다는 의혹에 대해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던 친구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. 한예슬이 2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께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예슬은 남자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 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. 교제를 시작한 시기에는 남자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전 제 감정에 솔직하게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.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당시 유부녀, 이혼녀를 상대로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한 연예 매체 의혹 제기에 대해 피해자분이 계시다는 기사는 남자친구와 긴 대화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.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한 여배우가 한예슬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큰 사건의 주인공이 저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정말 경찰, 검찰에서 밝혀주시길 제가 더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한예슬은 마지막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송으로 해결할 생각뿐이었지만 주변 분들의 지도로 그 비용을 오히려 더 좋은 선한 기회로 기부하게 됐다면서도 이 이후부터 절 걱정해주시는 분들과 저와 함께해주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 허위사실 및 악성 댓글은 고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